경찰이요? 네. 아니 전경들이라든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실제로 동일한 이름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전경 훈련 장면을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용로가 습격당한다. 일단 제 함대가 거기까진 가기에는 2턴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아, 저 카이오마르를 뺐으면 일단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짜내서 만들어둔 걸 왜 접다 쓰는 건지 참 살짝은 어리석은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일까요? 도대체 저거는. 아와지 쪽을 좀 볼까. 아, 무릎 쓰라. 일단은 영어 배우고 나면 빨리 수입제 대포도 쓰고 해야지. 아, 그 전에. 그것도 배워야 하는데요. 훈련소도 배워야 하는데 이거요. 번복이 필요하고. 노란색 방패가 나오는 건 또 아직은 멀었네요. 제 근대화 단계도 3단계에 들어서거든요. 그럼 이제 이벤트가 무조건 뜨겠네요. 무슨 이벤트요? 2,000원 받는 이벤트요. 아. 지금 어디 콜라 마시는데 뭔가 옆에 커피가 있다 보니까 기품 있게 마시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지금 3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만약에 제가 5단계가 되면 전 분명 100% 더 마포파 애들이랑 싸우겠죠? 슬슬 아워지를 공격할까? 그래도 상관은 없잖아요. 가까운 데니까. 걔네들이 동맥만 없다면 귀찮은 일은 아니죠? 뭐가 되었든 간에 어찌됐든 이거 참 이아쿠니가 잘 싸우는구나. 서부 지역 잘 먹는 거 봐서는.
그러고 보니까 몰락은 솔직히 철도가 굳이 꼭 만들 필요가 있긴 있을까요? 아이즈의 경우는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중반부 전개부터는 확실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근데 하지만 저희는 아이즈가 아니니까요. 아 물론 이게 저한텐 솔직히 그다지 의미가 없어서. 아, 안녕하세요, 리하린입니다. 이 철도가 좀 뭐라고 할까, 규슈 섬에도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 전략적인 요충지, 어디 전략적인 교통 수단으로는 쓸 수는 있겠지만 뭔가 특별히 그런 점이 없다 보니. 자, 사츠마는 아 이젠 토사까지 포격을 합니다. 이런 그거 참 애꿎은데 하프리하네요. 정작 공격한 건 제가 아닌가요? 나 참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야 원. 어디 역시 옛날 말은 틀린 게 없다던데 역시 사츠마도 그런 녀석이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수입 줄어드는 건 대단히 성가시입니다. 내 무역항 내놔라 이 사츠마 자식아. 아이씨.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고. 아,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기는 한데 그다지 뭔가 또 투자할 만한 데는 안 보이고. 이거 참 나카시마는 이제 솔직히 군함표가 의미가 없으니까 부셔버려야지. 포병대는 어디서 부술까요? 아니 만들까요? 포병대요? 네. 일단 사츠마에 지을 생각이라 솔직히 뭐라고 할까. 어디 철 지역이 있는 데서는 값싸긴 할 테지만 10%밖에 효과를 못 봐서요. 그럴 바에는 그냥 그럴 돈이면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정답이 되니. 네. 마땅히 투자할 때는 안 보이고 일단은 그냥. 아 그리고 보니까 이거 왜 계속 있지? 아 이것도 안 받는 실수로. My sword for you, my lord. At your command. 자 사츠마야 너의 병력은 도대체 어디가 있니? 이상하게도 분구 지역에서 깔짝 등장한 거 말고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드디어 본국 수비 어디 영지 수비에 주력하고 있나? 왜 외국인 형이 사성이 되니까 그 이동 캠페인 이동력 증가가 붙었는데 혹시 이거 갈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 안 좋은 건데. 자,
다음 턴이면은 무릎사를 배울 테니 이제 더 효율적인 전열 포병이 되겠구만. 동판 철판 악티오 코만드. 아, 외국인형을 또 뽑고 싶은데. 진짜 궁금한 건 다네가시마는 왜 여전히 침묵일까? 주인이 공격당하고 있는데 그거 참 혹시 독립이라도 하려는 건가? 그런가? 그리고 지금 무역항에 있는 그 함선은 뭔가요? 무역항에 있는 거요? 네. 치우다가다 두 개요. 예전상의 문제로 아직 새로 만든 게 없습니다. 아, 저런. 리볼버 기병대다 하면은 심시 소총을 배워야 되나 무릎사를 배워야 되나? 무릎사죠,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어디 무릎사가 배워지면 그 아무리 전열 포병이라 해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어디 그리고 아 그 혹시 토사 소총병 한에서만 그 탄약을 빨 어디 재장전 속도가 빠른 건가요? 애초에 기본적인 재장전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른 포병들은 아예 그냥 뭐 없는 거죠? 네. 아, 저런. 기계 장치라. 예산으로 석탄이 비쌌구나. 자원 단가를 보니 석탄이 제일 비싸고 그런 다음에 기계장치군요. 하긴 저거는 어쩔 수가 없긴 해도 특화건. 그러고 보니까 동도 의외로 쏠쏠한데 동을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없고. 딱히 지금 당장은 할 일이 없어. 곧바로 아와지를 먹고. 어휴 이라. 세상에 마지막인가? 아 히오 지역에 있는 병력들 다시 빼놔야겠다. 일단은 세상에. 아직도 사치마가 여력이 남아있나? 네, 거의 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지금 히고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무서운 녀석이네요. 아, 지금 어디 카이오마루가 꽁무니를 뺐습니다. 나 참 막상 여기 있다. So? 이리 와줄래? 먹을 수 있을까? 이번 전투는 특별히 자동으로 하시죠. 이게 나팜이고 나쁘다. 먹지를 못했네요. 아쉽게도. 가라앉았나요? 예. 뭐 그걸로 된 거죠. 다음 턴 수입. 어우. 무역항을 되찾았더니 수입이 배로 뻥튀기 됐어. 어우.
이제 그 이제 무역항 이제 무역로 방해가 없음. 하하 저래 이제 뼈뜰 날이 온 건가. 기고 지역은 일시적으로 병력을 일으켰지만은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잠시만요. 시고 지역이래요? 왜냐하면 저게 사츠마의 모든 병력들이 지금 히고 지역으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히고 지역에 있는 병력들을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렇군요. 네, 가지고 있는 그 상비군으로는 아무래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돼서. 뭐 괜찮아요. 그 대신 그러면 히고 지역 아와지 스모토가 넷노 지지를 포기했군요. 바로 옆성 아니던가요? 잘 됐네요. 네, 바로 옆이죠. 명분이 생겼으니 무역로 습격당했고. 이거 참 희고 지역은 어쩔 수가 없다. 저거는 포기하고 그 대신에 조치를 취 토사에서 외국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치를 취하도록 하죠. 일단 3단계니까 아마도 슬슬 그 외국인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계야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워즈 스모토는 이제 마쿠파임으로 너희는 끝났다. 이거 참 히고 지역에는 투자한 건 아직 별로 없어서 다행이고 주막은 짓다 말아 만 거라 다행이네. 자, 아린님, 저는 아워즈 스모토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참전하실 건가요? 삼천하죠. 하하 이거 참 아와지의 동맹은 아와지를 버렸군요. 그렇죠. 에? 응? 뭐 어찌됐든 아와지는 혼자 싸우게 됐습니다. 동맹이 있었지만 원래? 뭐야 잠깐 나가오카가 원래 여기 지역이 아니었어. 뭐라고 할까 예상외로 마쿠파의 주세력들인 오바마나 나가오카나 조자이는 의미 컸네. 조자이랑 뭐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제외하고는 그다지 별로 안 성장을 못했네요. 다행이라고 봐야 하나. 이곳 지역을 빼앗긴 건 안타깝지만 나중에 뭐 어차피 이 병력으로 저기 봉쇄시키면 될 거고 또 압도적으로 적들은 전열포병이 엄청 많아서 지금 우린 또 압도적으로 야리짐직병이 많으니 근접적으로 나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알 수 없고 사치마는 그동안 무역으로 부를 쌓겠죠. 슈 벤의 것이군요. 제가 최초로 뽑은 외국 베테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마이코 여러 가지 다 살펴보겠다. 단결 단결. 뭐라고 할까 유신지사도 그렇고 신선주도 그렇고 처음엔 애들이 전부 다 순박한 얼굴들이라서 참 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도모로 하고 그럴까. 고기해야죠 이거는. 이건 자동이군요. 네, 아니 잠깐만 왜 자꾸 선택사항은 난 왜 어디 항상 느끼는 건데 왜 제가 제 영지에선 제가 선택권을 먼저 줘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이상하네. 방장도 난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고. 응?
소호토 이 자식 뭐이고 뭐인 거야?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 일단은 뭐 인공지능의 생각을 뭐 어떻게 알겠나? 그런 걸 알았으면 진작에 끝났겠지만 이게 도대체 병영을 왜 짓는 건지 모르겠네. 이 녀석들은 참 돈을 이딴 데 쓸 거면 차라리 그냥 사츠마 수도를 좀 더 강화시키지. 야, 농장 부가 10% 적어진. 일단 포위를 지속하겠습니다. 아와지 녀석들. 턴을 넘기시면 분명 100% 키고 있는 병력들이 절 죽이러 가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적은 너무도 근접 병력이 너무 없어요. 그런 비에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무릎사도 배워둔 상태고 근접 병력이 아주 많으니까. 사기 증가도 있다고요. 피아노가 띵땡똥 거리면서 사기를 펴주니까 여기에 군대와 불행도가 6단계나 되네. 긍정적인 요인. 저기서 한 번 더 6등급 되면 지방 점령하기가 더 편해질 텐데. 아 그러고 알고 보니까 이거 참 우리 다이묘가 19살밖에 안 됐네요. 나보다 어리네. 햇병아리였구만. 오너라 사 다른님. 예? 가장 생각해봤는데요. 네. 병력을 뽑기에 적합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지금 병력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는 사츠마죠. 어미 이거는 직접 해야 되겠는데요? 당연하죠. 사츠마에 지금 현재 탄약 공장 짓고 있습니다. 탄약 공장이라. 예, 그 대장간의 최상위 테크요. 그걸로 한다면 여기 안에서 생산되는 애들은 못해도 은방이라고요, 은방.
정확도도 늘어나고 갑옷도 잘 차려입고 그리고 더불어서 근대화. 물론 행복도 떨어지지만 이거는 이건 사치마의 명운이 걸린 일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외로 지영이 평탄하죠. 전열보병한테 불리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네 저기 전열보병이 많으니 그러면 전열보병이 사격하기 어려운 진영에서 싸우는 게 정답일 텐데 아쉽게도 뭔가 특별히 높낮이가 높거나 낮은 데는 그다지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나마 아니 잠시만요. 전열보병의 사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아마 높낮이 차이 때문에 저기 네 지금 있는 위치가 우리가 둔덕 정도 되네요. 네 둔덕의 능선임으로 약간 병력을 뒤로 물려서 배치하면은 그렇죠. 녀석들은 타격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저기 포병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포병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가는 근대화 이후에 엄청난 이득이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대포카치도 근접병력으로 써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근접 공격력이 더 우월하니까. 아린이. 예? 일단 전열보병을 전열보병의 양옆으로 야리 징집병을 배치하시죠. 예. 싸먹게요. 자 그냥 싸먹게요. 해두고 너도 아니 그 아닙니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전열보병을 중앙에 배우고 그 양옆으로 야리 같이 야리들을 세우려고요. 아. 아린님, 예? 이번에도 징집병을 모두 저에게 주십시오. 모두요? 네, 모두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야. 어려운 거 아니지. 원한다면 대포카치도 아니다. 대포카치 아니 대포카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포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 무릎사. 무릎사를 벌써 배우신 건데? 예. 아 지금 포병을 바로바로 응용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포병 전술부터 먼저 배워두는 게 좋을 테니까. 아니 잠시만. 여섯 부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네 부대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아니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하린님 전열보병의 지휘권이 제게 있는 거? 버그인가 봐요. 아 저라. 하린님 다시 재미 지어주세요. 예? 살짝 틀어졌어요. 예. 살짝 틀어졌어요. 덕분에. 어디 일단은 이상하다. 전 전영권 어디 지휘권을 이양하면 저 어디 다시는 해소할 수가 없는데 주지 않는 이상은 살짝 버그가 있나 봐요. 어. 살짝 버그.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해결했으니까 다행. 닐바야. 시간을 반대로 돌려라. 시간아 돌려줘. 너랑 나랑은 아 죄송해요. 너랑 나랑 게
이놈들은 죽으러 오고 있다께. 좋아. 장 어디 샤프로 애들인데 샤프로가 솔직히 여기서는 의미가 없을 거고. 자 잠깐만. 아니 왜 이래 이거? 슬슬 벌써 다가왔네요. 아니 예. 어 명령이 자꾸만 지휘권이 이상하게 넘어갑니다. 안돼 너희들의 너희들의 지휘권은 내가 있다고. 왜 자꾸 아 다행이다. 저기 오기 전 어디 오기 전까지라 일단은 바깥쪽에 어디 우연 끝에 부분에서는 벌써 저점에 들어갈 것 같네요. 네. 높낮이 차이 때문에 사기를 바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싸우겠네요. 저쪽에서. 자, 프로에드 조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아군 좌익쪽에서는 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써 사기가 떨어지고 있군요. 역시 단체 돌격은 좋은 겁니다. 아주 잘 먹히고 있어요. 어허 적장 사살. 마치 A unit is running from the battlefield, sir. 야, 포위가 제대로 되니까 많이 갈려 나가네요, 그냥. 바이크 쪽에 뭐 감대라든지 고무라든지 써주실래요? 벌써 다 썼어요. 이런. 뭐 어차피 더 이상 야리를 쓸 일은 많이 없겠지만 아쉽긴 하네요. 경비로라도 좋았을 텐데. 글로벌 에너미. 예. 저기 와야 됐습니다. 좋았어. 이제 사츠마는 더 이상 부활할 수 없네요. 근데 사츠마는 바보질을 하나 했어요. 포병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솔직히 뭐라고 할까, 사츠마 녀석들이 포병 운용을 전혀 안 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지은 건물들을 다 봤는데 이 녀석들은 전일 포병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옛날 어디 사츠마 녀석은 아직까지도 휴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않는. 그 배도 없을 테고. 이 세계는 냉정하다고 친구. 자 이제 다네가시마한테 물어볼까. 이 정도면 솔직히 다네가시마 쪽에서도 휴전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을 텐데. 뭐 못하면 그냥 먹어버릴 생각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아직 무릎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폴님께서 약간 좀 못 믿다 싶으면 직접 하시는 게 낫죠. 이거 불안불안하긴 한데. 아와지 아니 아와지 가문이 지금 성공인가요? 네, 아와지 가문이 요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순수하게 신식군으로는 전 처음 대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우린 기본적인 룰에 따라야죠. 전열 포병들을 최대한 길게 배치하고 하는 전형이요. 때마침 다행히도 뒤에 산이 있으니. 그러려나. 2열 배치를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얘네들이 무릎살 안 배운 이상 뒤에 있는 열은 절대 어디 사격을 안 할게 뻔하니까요. 앞열이 그렇군요. 죽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제1군을 그렇게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제2열들은 조금 뒤에 배치해서 동시 사격에 유리하게끔 할 생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은 불안이. 저한테 기병, 샤프로 기병이나 아니면 다른 기병이 있나요? 아니, 기병까지는 없고요. 네. 엘리트급의 전열 보병이 하나 있어요. 엘리트급이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험치가 거의 경험치가 떨어지는 녀석이 한 명 있긴 한데. 더 더블 아인슈타인입니다. 는 아직 못 들었고요. 이 배치가 좀 효율적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 적은 혹시 구식장군인가요? 또? 저기 구식장군인지 아닌지 알기는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 보셨군요, 제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이 섞인 구조입니다. 하린이. 예? 저의 최정예를 맡기겠습니다. 어디? 부디 이번만큼은 장군을 잃지 말아주세요. 에헤, 알겠어요. 어디 잠깐만요. 진열을 살짝 좀 더 다시 예쁘게 해둘게요. 네. 아마 이렇게 해두고 높낮이상 혹시나 그럴 리는 없는데. 아 그래, 이거를 이쪽에 배치하는 게 됐구나. 자, 됐다. 예, 네, 이제 됐어요. 알겠습니다. Today, sir, we defend. Hold the general. Line infantry. At the double line, sir.